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오랜만에. 더운 날 다 죽을 것 같아. 생각보다 덥다. 우리 근데 여기 지금 온데가 청라 국제도시. 청라 국제도시 청라 호수 공원에 우리가 왔어. 우리가 오늘 누구 만나는 건데? 오늘 만나는 분이 진짜 풋풋한 진짜 대학생. 지금 실제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외모도 굉장히 귀염상이시고 반전이 있어. 매매하는 거 보잖아. 완전 야수야. 야수 그 자체야. 시장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겉으로 이제 쑥스러움이 많은데 매매할 땐 다 야수잖아. 아니 20대의 돈깡도 사실 거의 야수에 가까운 매매를 했잖아. 나도 야수였지. 오늘 만나는 주인공의 매매를 잠깐 봤는데 20대의 돈값 거의 못지않아. 나보다 한 수 위일 것 같아. 이거 말하면 많은 분들이 또 아실 것 같은데 작년에 키움 실전 투자 대회에 입상을 했어. 대학생인데 키움 증권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우승인지 뭐 2등인지는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네. 단타 실력은 꽤 있는 친구고 일단은 자세한 건 가서 물어보자. 보통 이런 거 만날 때 예상 질문 뭐 이런 거 막 하는데 오늘 솔직히 내가 섭외했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했거든? 아 그치. 뭐 준비할 게 뭐 있어. 주식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찍으면 나오지. 얼굴만 보면은 마음이 통하자. 아 그치 그건 있지. 이 친구 얼굴이 좋다? 아 이 친구 겁나 푸근하구나. 이 친구 막 어두우면은 지금 좀 뭔가 힘들구나. 또 멘탈 좀 관리 좀 해줘야겠다. 맞아. 그런 각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만나면 딱 나와. 오늘 어차피 금요일 2시 좀 넘었잖아요. 아직 장중일 텐데 딱 우리가 도착하면은 이제 마켓이 거의 끝날 직전이니까. 그치. 오늘 어땠어요? 이거부터 물어보면은 알지? 트레이딩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거의 장 끝날 때쯤 방문을 한다고 했고. 아 내가 볼 때 오늘 거래 안 했을걸? 우리 간다 그래가지고 거래 살살하고 그랬을 거야. 그러면 일단 주인공 만나러 가 보시죠. 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Let's go. Here we go. 네, 안녕하세요. 돈강입니다.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오모토 스터디를 론칭하였습니다. 수강생 한정으로 제공하는 이제 단독 비공개 라이브와 리포트를 통해서 저와 제대로 투자 공부를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한번 벨을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게 귀여운 일단... 강아지가 있네.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데. 여우가 생겼어. 벌써 성공의 맛을 알아버리신 건가? 전망이 너무 좋은데요? 일부러 귀여운 좋은 대로 사. 얘 너 너 너무 흥분했어. 사람 오면 되게 좋아요. 일단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아 여기서요? 일로 앉아서. 급으로 그냥 우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쳐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SNS에선 만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25살 대학생 트레이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5살? 25살이면은 저랑 9살 차이 나는데. 형이랑은 25살 차이 나나?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25살이야? 내 아들이야? 아버님. 혹시 매매 지금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네 지금은 급하게 매매하는 건 없어서 조금씩 사고만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어떻게 매매하는지 한번 가보시죠. 자 궁금하다 매매방을. 너무 쾌적해. 깔끔하게 분위기랑 바꾸고 싶은데? 좀 어둡죠. 좀 어둡게 매매하고 있어요. 근데 나도 거래할 땐 항상 어둡게 하고 하는 것 같아. 황소가 있네? 네, 선물 받은 거야. 불장. 딱 모니터는 그냥 하나만 쓰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깔끔하게. 아, 이런 게 진짜 깔끔해. 모니터를 두 개를 안 쓰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처음에 한 개로 시작하고 그걸 1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네, 이제 와서 바꾸기가 조금 이렇다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처음이 중요해. 그게 바른다른도 그렇고 그 맥북으로 하잖아. 그 노트북으로. 맞아. 그거는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저도 모르겠다 여러 개 쓰긴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 개 써가지고 좀 그렇게 습관이 들었는데 그때 바른다른님이나 어떻게 보면은 만주님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모니터 한 대만 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모니터 몇 개야? 나 지금 세 개. 난 고인물이라서 잘 안 붙여져. 근데 이런 세트 하나만 쓰는 것도 난 되게 깔끔한 거.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 거의 호가창밖에 없어. 그치. 호가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원래 키움만 쓸 때는 여기가 다 호가창이거든요. 아, 자, 오늘 어떻게 매매를 좀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네.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침에만 잠깐 했었거든요. 아, 네. 당일 매도. 와. 시장이 별로 안 좋았다면서 매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거래를 엄청 타이트하게 하셨네. 와, 근데 이거 실현 손익 보니까 천만 원이 넘네요. 네, 오늘은 그냥 아침에 운 좋게 잘 걸려가지고 몇 종목이. 아침에 가볍게 천만 원. 이 정도? 아니,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포커페이스. 딱 알지? 딱 네네. 차분함이 느껴지는. 네. 지금 그러면은 어떤 매매를 주로 하는지? 네, 저는 지금 상한가 갈 때 후속주를 쫓아간다거나
간다거나 하는 네. 그런 상가 따라잡기 같은 네 상따도 하고 그리고 짝꿍 매매 이런 걸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짝꿍 매매라고 하면은 네. 어떤 건 짝꿍 매매가 그러니까 대장주가 막 치고 올라갈 때 그 2등주나 3등주 그리고 후속주들 후속차가는 거죠. 아. 이게 손이 진짜 빨라요. 아 그치 그치. 보통 대장주랑 이제 2등주 같은 코카창 동시에 띄워놓고 수급 들어오는 순간 바로 따다닥 들어가는 거거든요. 손 되게 빠른 분들 스캐퍼 분들이 많이 쓰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도 그 대회에서 거의 이런 매매로 입상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거의 그 매매만 했어요. 네, 네. 그런 매매도 잘만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하면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잘 맞아야죠. 난 못해. 나도 나이가 먹어서. 잠깐만 뉴스가 어딨지? 근데 이러면 다 올라가 있어. 그럼 그 매매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되거나 일단 이게 되게 큰 변동성에서 하는 매매거든요. 1분 만에 플러스 5%를 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5%가 날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매매여서 빠르게 손절을 안 하면 순식간에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칼 손절에 자신 있다 하는 분들만 이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황 판단도 일단 되게 빨라야 돼요. 대장주가 올라가는 순간 정말 짧은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을 캐치해서 후속주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황 판단과 칼 손절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꼭 지금 딱 특징적인 게 호가창이 대부분이에요. 네, 유난히 호가창을 많이 띄워놓은 것 같아요. 거의 호가창만 모니터 한 대 쓰시는데 호가창만 일단 보이는 게 다섯 개고 뉴스, 관심 종목 거의 이게 다네. 호가창만 보면서 호가창의 그 힘의 세기도 보고 네. 무엇보다 뉴스 체크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뉴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아, 그럼 뉴스의 이런 재료의 크기를 이제 네. 레이팅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걸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꿀팁이라서 이거 안 되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설명하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이게 경험적으로 뉴스에서 트레이더들이 좋아하는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세계 최초. 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제 허황된 그런 거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냐. 뉴스 매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경험이나 그런 좀 감각적인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큰 뉴스인지 아닌지 빠르게 의사결정 하는 것도 이렇게 스캘핑 할 때 되게 좋은 재능인 것 같아요. 거의 뉴스 보고 판단을 몇 초 안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좋은 거다. 탁탁. 맞아요. 재료의 크기가 큰 건지 아닌지 이거를 검색하고 있으면은 이미 늦어. 본능적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맞아. 이제 그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매매는 전 힘들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피로도가 너무 커서. 맞아. 나는 그냥 이미 다 올라가고 나서 뉴스 다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눌렸을 때 나는 그런 눌림 위주라서 그 전에 한참 뒤에 체크하고 진짜 아이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란다. 근데 이게 진짜 나는 좋은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매매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환경을 봤고 그 외에도 좀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주식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네. 막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에 저도 주식 20살 때 했다 보니까 이 나이 때부터 저도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가 궁금해요. 어떤 지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릇이 지금 들어갈 때 보면 막 1억씩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릇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키웠을까도 어린 나이에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올해 실현 손익이나 이런 것도 공개 가능할까요? 아 네네 상관없어요. 계좌가 되게 여러 개인데 네. 그러면 중요한 계좌 네, 좀 계좌, 보여드릴까요? 중요한 계좌 한번 보여주면 이게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냥 쭉 메인 계좌로 썼던 거고요. 9년 6월쯤에 계좌를 만들어서 10월 달에 이제 이때는 핸드폰으로 그냥 살짝 매매했을 때예요. MTS? 그래서 네 MTS로 그래서 거래대금은 그냥 거의 없고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본 거고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20년 1월부터 이제 HTS로 매매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거래가 좀 나왔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저때 코로나잖아. 네. 그때 제가 시작하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뭐 초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서 수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예수금으로 했었는데도 계속 마이너스 몇십만 원씩 나고 깡통을 몇 번 찼었는데 다행히 한 5월쯤부터 저한테 좀 잘 맞는 매매도 생기고 시장도 되게 좋아졌잖아요. 네. 코로나 방등장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좀 올라오게 됐어요. 아니 여기 1500%가 있는데 1500% 300% 600 네. 200 400 200 폭발적으로 네. 한번 저렇게 성장하셨군. 복리의 힘으로 한 번씩 조금씩 크게 수익 낼 때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쭉 작년까지 쭉 수익 잘 냈었고요. 네. 와 그래서 누적으로 거의 7억 가까이 되는 거네. 네, 이 계좌에서는 여기까지는 7억이고 그리고 작년 말에 제가 좀 안 좋았었어요. 네. 주식으로는 한 이 정도 뭐 400 400 이 정도씩 날렸는데 제가 그때 ELW라는 걸 했었거든요. 옵션 거기에서 한 1억 정도 넘게 날렸어요. ELW는 왜 했어요? 지수 ELW였어요? 네 그때 ELW 쩌다가 소액으로 했는데 좀 큰 수익을 내가지고
아 이거 좀 파봐야겠다 하고 좀 큰 돈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찍힌 이 마이너스 6,500이랑 6,000? 네, 이 중에 90%는 ELW 마이너스. 아. 그쵸, 자기 그라운드가 아닌 데서 도전했다가 아무래도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년 말에 한 2억 가까이 조금 다시 손실이 났다가 그렇게 해서 손실이 좀 많이 나서 올해 초쯤에 아마 계좌를 바꿨어요. 그 계좌를 버렸어요. 아. ELW는 내가 다신 안 하겠다 마음 먹고. 그래서 이게 원래도 있긴 했는데 계좌가 제대로 한 거는 올해 1월부터고요. 1월에 어느 정도 작게 수익 났고 2월부터 좀 장이 좀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이 괜찮게 났고요. 이 계좌는 이렇고 이제 다른 증권사 계좌로 와가지고 매매를 했거든요. 다른 증권사 메인 계좌가 이게 스윙을 하던 계좌라 4월부터 계좌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거래한 건 5월부터 5월에 이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와, 그러면 올해만 거의 한 4억 정도? 네, 그러네요. 그 정도 실현 손익이 있으시네. 와, 부럽습니다. 그래서 차도 이번에 사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실현 손익이랑 어떻게 매매하는 정도 이제 확인했으니까 우리 좀 더 저기 앉아서 편안하게 좀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아이고. 뭐지 이 사람? 네. 그러면 저희가 왔는데 매매하는 이제 공간을 잠깐 봤잖아요. 보니까 여기 집도 산 지 얼마 안 됐다고. 네, 맞아요. 한 그죠? 이사 온 지 2주 정도 됐어요. 그럼 계약을 올해 초에 하고 그러면은 이제 입주한 지 2주밖에 안 됐다. 네, 맞아요. 타이밍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방문하는 타이밍이 이렇게 됐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도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아, 이거 예, 한 달 지나면 조금씩 더 더러워질 거예요. 지금 초반이라. 아니 그러면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아니 대학생인데 차가 포르쉐야. 그렇지 않나요? 제니스타지 누가 포르쉐다. 뭐라 해야 될까? 물론 이제 젊은 나이에 플렉스도 뭐 다 본인의 선택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지금까지 복리로 수익을 되게 드라마틱하게 올렸잖아요. 한 최근 몇 년 동안 또 사고 또 차도 사고 이러면은 이제 나의 자본금이 확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시드를 더 크게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종목을 매수할 때 한계가 있어요. 이 종목은 한 1~2억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런 한계도 있고 두 번째로 조금 무서운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게 복리로 불려나가면 좋지만 정말 잘못하면은 뭐 제가 지금까지 10억을 벌었어도 10억을 한 일주일 만에 다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이건 그냥 옛날부터 습관이에요. 버는 족족 좀 안전한 대로 빼놔요. 근데 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그래도 계속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원래 단타 하시는 분들이 계속 욕심 때문에 시드를 계속 늘리게 되거든. 근데 중간에 스스로 이제 절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을 해놓은 거잖아요. 출금을 계속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걸 계속 증가시키려고 하면은 그릇이 커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심리적인 이 허들이 커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출금을 안 하면서 가면은 이 시간을 버티지 못해서 한순간에 이제 계좌 깡통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주변에도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좋게 이거 관리하고 계신 거죠. 차도 일부러 고급차. 그리고 아파트도 이렇게 안전자산을 묶어두면은 어쨌든 한번 깡통 차더라도 두세 번의 기회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지금 혹시나 잘못됐더라도 그래도 집은 남아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도 좀 매매할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 나는 이런 자산들이 있으니까 조급하게 부랴부랴 매매할 필요는 없겠다. 약간의 좀 그런 게 오히려 맞아. 매매를 더 잘 되게 만들지 않을까. 주식은 신법이 판 기술이 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 그 정도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주게 하는 이제 요소들을 얼만큼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살 때 저도 집이랑 차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 하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 선택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족을 그냥 부양하기 위해서 집을 이제 먼저 샀던 건데 그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고 그 뒤로 이제 뭐 집을 몇 채 더 사서 이제 보유해놓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란 것 같아요. 출금도 일차적인 방법이고 차는 모르겠고요. 집을 사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수익을 워낙 잘 내시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20대 대학생분들이 차를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돈 모으는 데 되게 취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따라하기에는 고급차를 타는 건 막 이렇게 좋게 권장될 만한 건 아니지. 어떻게 보면 계속 감가가 계속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만주님은 워낙 특이한 케이스고 저는 좋다고 생각해 실제로. 20대 때 이런 거를 또 다 하고 싶은 거 해봐야 나중에 맞아. 이제 더 이제 좋은 판단들을 더 할 수 있으니까. 맞아, 저도 20대 때 포르쉐 샀어요. 지금도 포르쉐 타. 그리고 또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
같아. 어떻게 20대를 20대부터 좀 빠르게 주식을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배경? 시작하게 된 건 진짜 별거 없는 게 제가 계좌를 만든 거 자체가 이벤트 때문에 만들었어요. 계좌 개설하면 현금 2만 원 주는 그것 때문에 만들어서 계좌 개설한 김에 그냥 몇 개 주식을 조금 사봤어요. 1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거래하는 데 조금 재미를 느껴서 저 시작할 때 유튜브에 그런 게 잘 돼 있었거든요. 유튜브에 매매 잘하는 법, 주식 잘하는 법, 주식으로 돈 벌기 이런 거 찾아봤었거든요. 그때 뭐 동강 선배님 영상도 몇 개 봤었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2020년 1월에 처음으로 이제 HTS로 매매를 시작해서 땅통도 좀 많이 차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돈을 이제 막 직업으로 삼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 왜 재능이 있어서? 재능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3년 반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나랑 잘 맞는다라는 걸 느낀 거죠. 우연찮게 됐구나.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부터 그냥 전업자로 매매를 전념해도 되는데 대학교를 계속 다니는 이유도 따로 있나요? 아 제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 막 빚내서 되게 공부했거든요. 알바하면서 대출 받아서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은 주식으로 잘 되고 있는데 나중 가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졸업장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이야기하려고 이 얘기 꺼낸 거긴 맞아요. 저는 뭐 대학생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근데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주식하느라 이 학교 생활을 사실 두 개 중에 선택지가 저한테는 주식이어가지고 주식에 그냥 거의 20대가 많이 갈렸는데 그걸 두 개 동시에 잘 하는 거 보고 아 되게 부러운 친구 나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그래서 브이로그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근데 거기에 이제 막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막 이런 얘기들이 썸네일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떤 이야기예요? 그냥 제가 고등학생 때 네. 정확히는 중학교 때부터 집이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혼자 살았거든요. 고시원에 혼자 살다 보니까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나라에서 좀 지원도 많이 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그랬었어요. 일찍이 경제적으로 되게 자립을 하려고 상황에 마주하게 됐네요. 그쵸. 좀 쓴맛을 얻었을 때부터 봤죠. 와 그러면은 진짜 불과 어떻게 보면 몇 년 안 되는데 10년도 안 됐잖아. 엄청나게 인생이 많이 바뀌었네. 그니까 엄청 바뀌었죠. 7년 전에만 해도 저 고시원 지하 단칸방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뷰에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를 네. 7년 만에 드라마에 살고 계시는데 맨 일찍 맞아야 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만주님 유튜브나 그런 매매 영상 보고 나서 따라하고 싶어하는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브이로그 보면서 되게 많이 따라하고 싶을 거라는 생각하거든요. 되게 선망의 대상일 것 같아. 왜냐면 모두가 꿈꾸잖아. 대학교에 내가 카엔 타고 들어가서 주차장에 내고 학식 먹고 슬리퍼 끌고 집에 오기. 이거 모두가 꿈꾸는 대학생활 아니야? 나 안 해봐서 몰라. 내가 대학생 때 처음에 빕스에서 최저시급 받으면서 알바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안 궁금해. 아니 포르쉐 타고 이 친구는 학식 먹는 게 궁금해. 포르쉐 타고 지금 억대 수익을 내고 있잖아. 아 그니까 너무 재밌는 생활 하고 있잖아. 야, 다른 대학생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쵸. 근데 형이 만약 그 대학생 때 학교에 그런 형이 있었으면은 되게 부러워서 따라다녔을 것 같지 않아? 아마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 동아리에 들어갔던 것 같아. 맞다, 형도 투자 동아리 출신이지. 투자 동아리에 그 선배들이 막 주식을 하고 되게 좀 멋있어 보이는 거야. 막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저거다, 나 저거 배워야겠다 해갖고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였어. 대학생 때부터. 되게 일찍 시작하셨었네요.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저는 이제 25살 이 나이 때부터 딱 시작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증권사 취업해야겠다 해서 증권사 취업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앞으로 대학교는 일단 졸업은 하고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전업 투자를 일단 하실 생각인 건가요? 네 그렇죠. 졸업하고도 그냥 지금처럼 지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이제 4학년 2학기 끝났는데 원래대로라면 졸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2, 3학년 때 주식 한창 열심히 할 때라 학교를 제대로 안 갔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해야 돼요. 나는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직장 다니다가 전업한다 그러면은 이 직장 다니면서 수익 잘 내던 사람들이 퇴직하면은 망가지는 경우 있잖아. 그치. 이 루틴이 바뀌면은 깨질까봐 나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경제적인 이 활동은 아니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대학원까지 갈 생각 없어요? 대학원은 절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스케일만 하는 건 아니고 스윙도 많이 하시더라고. 맞아요. 되게 다채롭게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교도 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스윙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스케일에 좀 한계를 느껴가지고 물론 지금은 수익을 잘 내고 있지만 점점 손목도 많이 아프고 맞아요. 눈도 좀 제가 이 나이에 할 말은 아닌데 벌써? 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조금씩 매매를 다른 쪽으로 도전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스윙이나 돈 많이 벌어서 그래. 아, 원래 아프고 목 아프고 다 거짓말. 아, 좀 돈 많이 벌어서 그래. 원래 시드 커지면은 매매가 좀 딴 데로 가긴 하지. 아 근데 시드가 맞아. 커지면은 다른 쪽 스캐핑 말고 다른 것도 해야 된다고 맞아. 예, 큰 트레이더 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드가 한 그래도 한 1억에서 뭐 한 2, 3억? 이 정도까지는 단타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5억에서 10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우량주 뭐 선물이나 우량주나 아니면 지수 플레이나 막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갈아타시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러면 계획이나 지금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별거 없이 그냥 영상 하나 제작해봤는데 그걸 카페 말고 유튜브에 처음 올려본 걸로 그냥 시작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반응을 좋게 해주시고 구독자 수 올라가는 그런 걸 보고 있는 게 재밌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유튜브에 뭐 영상을 몇 개 더 올리다 보니까 지금 뭐 제대로 한 지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고 뭐 최근에는 뭐 실시간 방송도 한 두 번 해봤는데 그것도 은근히 잘 맞더라고요 실시간 방송이. 조심해야 돼 그거 빠지다 나처럼 됐나? 나 재미로 한번 시작했다가 너무 지금, 많이 봐서 지금 재미로 네. 유튜브 시작했다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나였거든요. 지금 거대 채널이잖아요. 조심해야 돼. 유튜브에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아, 저희 카페에도 나중에 일지 좀 올려줘요. 아 네, 네 저희, 제가 우모토라는 이제 카페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숙단탕님도 같이 알잖아요. 네네 여기 근처 살잖아요. 네. 그분도 활동하시니까 나중에 한번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또 만주님이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일단 제가 지금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트레이딩으로 성공을 좀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엄청 편하게 큰 돈을 벌고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되게 올라오기까지 힘든 과정도 많았고 뭐 지금도 뭐 매월 어느 정도 수익을 내지만 그 수익이 정말 쉽게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리고 몸이 망가지는 걸 느끼면서 내고 있는 거라서 트레이딩 이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더 고민해보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반드시 최소한의 소액으로 약 100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만주님도 금액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으로 하셔야지 처음부터 막 1억 2억 이렇게 막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200만원 만들기 이런 거 한 3번 성공하고 만주님 같이 나도 되겠다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25살 99년생 네 만주님이라는 트레이더를 이제 인터뷰하게 됐는데 일단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마 또 보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또다시 뭐 프로젝트성으로 같이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뭐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이야기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고수, 수고 단타왕님, 레전드. 와우, 박세현 레전드. 수고 단타왕님과 만주를 함께 만나는 레전드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시간 좀 보내고. 여기는 어디죠? 여기 장민맨션. 주식인들의 성지가 돼. 야, 계좌가 파란 물인 분 여기 와서 목도리상 먹고 붉은 기호 팍팍 가세요. 장민맨션 루어시티 가자. 가자.